안녕하세요. 엑스마인드 강의를 맡은 이수민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엑스마인드의 간단한 활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사전 준비로는 엑스마인드 설치가 필요하지만 강의 내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스마인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 엑스마인드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마인드는 마인드맵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도구로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인드맵은 아이디어, 정보, 계획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을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엑스마인드는 이러한 마인드맵을 만들고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개인 및팀 프로젝트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계획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마인드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창에서 영어로 엑스마인드를 검색하시면 엑스마인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엑스마인드 코리아도 있지만 제일 위에 뜨는 링크가 엑스마인드 본사 사이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들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를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윈도우 버전, 맥 버전, 리눅스 버전, 모바일 버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게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했고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마인드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이 새로 만들기 창입니다. 여기서 템플릿을 보면은 다양한 테마로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인드맵을 내용만 바꿔서 양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서 기본 구조, 색 테마, 배경색 등 디테일한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두 번째 논리 흐름도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크기가 너무 작다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거나 오른쪽 밑에서 원하시는 배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 혹은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우선 글자를 입력하는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심 주제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하이 토픽을 입력할 때는 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동의 토픽을 입력하실 때에는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현재 토픽 위로 동의 토픽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상위 토픽을 만들고 싶을 때는 Ctrl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 주제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상위 토픽을 만들고 싶으면 Ctrl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 토픽을 선택하고 Ctrl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화면을 살펴보면 오른쪽 아래 아웃라이너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아웃라이너는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목록으로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보이는 마인드맵은 화면에 보이는 이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인드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픽을 입력할 때에는
픽을 선택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토픽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토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하이토픽 추가의 탭, 그리고 동의 토픽 추가에는 아래에 추가를 할 때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추가를 할 때는 시프트를 누르고 추가를 해주시면 동의 토픽이 위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위 토픽 추가로는 컨트롤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토픽을 묶어서 하나의 상위 토픽을 추가해 주실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토픽을 선택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토픽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토픽을 이동하는 방법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여 직접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되고 이렇게 직접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토픽 간의 이동은 Alt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토픽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픽을 삭제하는 방법으로는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게 있는데요.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토픽 포함해서 그 토픽 아래까지 전부 다 삭제가 되고요. 선택한 토픽을 삭제를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토픽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삭제 후이 복구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Z 키를 누르면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기본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S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S입니다. 그리고 엑스마인드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는 이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고 공유를 누르면 엑스마인드 공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마인드 공유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할수 있음에 동의하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업로드 및 링크를 만들게 되면은 잠시 후에 복사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방금까지 만든 엑스마인드가 공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크박스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할수 있고 이 링크를 카톡이나 메일로 공유를 함으로써 엑스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엑스마인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새로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템플릿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주제인 식단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픽을 입력하기 위해서 중심 주제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제목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에 나의 식단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주제 1에는 아침, 엔터. 주제 2에는 점심, 엔터. 하면은 저녁, 엔터. 다음은 야식 엔터.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나중에 엑스마인드를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 가지의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무엇을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의 식단을 예로 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식단을 X마인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나의 식단을 누르고 이 오른쪽에 스타일에 있는 구조를 누르면 지금 마인드맵의 구조들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현재는 마인드맵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 해서 논리 흐름도 그리고 조직도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PC본 등 다양한 구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논리 흐름도로 두고요. 만약에 가지의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만 생각을 해두면은 가지의 위치는 나중에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엑스마인드에는 가지를 접거나 필수 있는데, 이 접은 가지를 보면은 해당 토픽이 몇 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엑스마인드의 특징은 이 토픽 간을 잇는 선들에 대한 디자인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토픽을 선택하고 분기에 있는 선에서 점선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실선 그리고 선 굵기, 그리고 선 색깔까지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이두 토픽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석을 달 수가 있고요. 이 관계선은 이 네모 박스를 조정하여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요약이란 기능은 하위 토픽들이 상위 토픽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요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미역 간장 소고기 물은 미역국의 재료이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두었고요.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엑스마인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엑스마인드의 추가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픽들을 모두 지우고, 메모장을 켠 뒤에 엑스마인드에서 작성했던 것과 같이 비슷하게 메모장에다가 마인드맵을 일단 적습니다. 아침 하고 엔터 누르고요. 탭 미역국 탭 중심,
일단 이 정도로만 적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식단을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엑스마인드에 직접 작성하지 않고 메모장에 작성한 뒤에 붙여 넣어도 자동으로 마인드맵을 그려줍니다. 메모장에다가 일단 적어 놓고 나중에 엑스마인드로 옮기는 방법으로 당장 엑스마인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정도 기능들만 아시고 계셔도 엑스마인드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번 강의가 엑스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